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JJ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아, 오늘은 제가 독일에 가는 날입니다. 독일. 유얼머니. 젊은이 나라인가? 네, 잠을 안 잤어요. 지금 시간이 오전 7시 30분입니다. 12시 비행기인데 지금 밤을 샜어요. 비행기를 10시간을 넘게 타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계속 자려고. 네, 그리고 또 한 명이 같이 밤을 새고 있습니다. 아, 게임을 무슨 10시간 동안 해. 피곤하신가요? 아,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게 왜 안 주무셨어요? 비행기에서 10시간 동안 자야 되기 때문에. 나와 같은 생각이구만. 네, 비행기에서는 자는 게 짱입니다. 잠시 후면 공항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뭐 하러 가야죠? 짐 맡기는 게 아니고 체크인하러 갑니다. 네, 이제 체크인을 마쳤어요. 같이 가는 친구들. 네, 친구는 아니죠, 동생인데.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어디 가죠? 저희 독일 브레멘 가요. 독일 브레멘이요? 네. 브레멘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브레멘 하면은 이제 브레멘 음악대가 잘 떠오르죠. 브레멘 음악대 주제곡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입어야지 독일 사람들이 동양인을 무시를 안 해요. 그러면은 나처럼 입으면 무시를 하나요? 주먹손으로. 형처럼 무서워하죠. 지금 독일 춥다는데. 아니 여름인데 왜 추워? 아니 춥대요. 어? 독일 춥대요. 야 핸드폰 줘봐. 아, 나 긴팔 많이 안 갖고 왔는데. 브레멘 기온 한번 쳐보고. 춥다고? 나 그럼 이렇게 입으면 안 되는데. 아 이렇게 나는 저는 이거 쓰레빠 뒤지 끌고. 아 편하는 게 짱이거든요. 공항에서는 패션이 이거 뭐 현재 구도 현재 브레멘이 구도인. 야 씨 여름 아니야? 내가 미국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더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여기도 좀 추워. 에어컨이 너무 많이 틀어놔야지. 일단 좀 더 버텨보고. 일단 아직 갈아입을 때는 아니지. 아직은 아니죠. 어, 좀 더 버텨보고. 아직은 버틸만 합니다. 한 14시간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버틸만 합니다. 아 근데 야 안되겠다 춥다. 나 갈아입고 올래. 추워서 옷을 갈아입고 왔어요 결국. 아 불편해졌어. 브레멘도 더울 줄만 알았지 왜? 기운을. 야 너 옷 갈아입었다? 네? 옷 갈아입었다? 아니 시간 중요해가지고. 왜 갑자기 편해졌냐 너? 에이 청바지라. 아 나 긴 거 이거밖에 안 갖고 왔어요 긴 거. 아이씨 왜 억울하지? 형은 더 멋쟁이가 되셨네요. 아 이거밖에 없어 나 불편해 지금. 아 이게 뭐야. 아씨 역시 차를 입어야지. 독일 놈들이 동양인을 무시 안 합니다. 하지만 저는 무시 당하겠습니다. 나만 불편해 지금. 왜? 출발할 때랑 다르지 지금? 출발할 때 분명 이게 아니었는데. 네 지금은 탑승동에 들어와서 롯데리아 왔어요. 롯데리아. 아재 먹었어. 아재 먹었어. 뭐가 다른 거야? 뭐 먹었지? 아재 먹었어. 밥 먹는 거. 완전 고소한데? 고소한 느낌이 많이 나요. 향이 좀 일반 패티랑 좀 다른데. 아재 먹었어. 일반 햄버거인데 좀 더 패티랑 고소해. 맛있어.
비행기 탔습니다. 조용해요. 아주 조용해요. 그다음에 뭐하러 가죠? 우리 재훈이 형 가텔 독일 가텔런트 찍으러 가요. 그 가텔런트 이름이 독일식으로 하면 다스 DAS 다스 스포탈런트. 다스 스포탈런트 그거 다스 스포탈런트를 독일어로 독일식으로 발음해. 다스 스포탈런트 다스 스포탈런트 다스 스포탈런트. 아무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자야죠. 그쵸, 자야죠. 자,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비 내리는 거리에서 그대 모습 기억해 잊은 순간